뭐 우리 코스피가 최근에 횡보하고 있어서 다소 답답한 생각도 들지만 저희 이슈 분석 시간에도 전해드렸듯이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또 수익률이 좋은 증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밤에 또 S&P 500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 시도를 했었고요. 독일은 사상 최고가에서 약간 내주면서 15,000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에서 돈이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또 간밤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시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는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나스닥과 테슬라의 강세 간밤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간밤 글로벌 동향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뭐 수요일 글로벌 증시는 유럽 지역에서는 관망세, 미국에서는 부양책 기대감이 나타난 등 뚜렷한 지역별 시장별 양극화 양상을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보합 수준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범 유로존 지수 스톡스 50 지수가 0.18% 하락하고 독일이 0.07% 하락, 프랑스가 0.34% 하락하였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과 앞서 주식시장이 열렸던 아시아 지역 하락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이날 영국 증시는 0.86% 하락하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는데요. 한국의 배달의 민족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딜리버루가 영국 증시에 상장 후 초반 30% 하락하며 3조 원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로 시작해 후반부로 갈수록 나스닥 강세, 다우지수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 미국 바이든 부양책 기대감이 전반적인 시장을 주도하였고 양호한 경제지표와 백신 관련 긍정적 소식도 투자 심리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이미 시장은 선반영을 한 경우가 좀 나타났는데요. 특히 경기 민감주들은 재료 노출에 따른 사이클론 양상이 나타났고 그동안 부진했던 기술주들은 오늘 큰 반등세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오늘 금리가 크진 않지만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기술주들이 상승한 것은 노출된 악재에 적응된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노출된 악재라는 인식이 나타났는데 향후 시장에 자금이 공급되면 시차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초반 달러 약세 이후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 기조에 다시 달러가 강세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신흥국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장 특징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전기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투자로 테슬라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5%대 상승하여서 오늘 국내 시장 전기차 관련주 받는 가능성 있다고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나스닥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민감도가 높은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발표 이후에 국채 금리와 달러화의 움직임 주목이 됐는데요. 달러화 약세로 반응을 나타냈고 국채 금리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1.73% 부근에서 안정을 보이면서 기술주의 상승을 또 뒷받침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장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번 주 들어서는 어제는 굉장히 또 종목별의 변동성이 또 큰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실적 주 중에서도 HMM이라든지 대부시스터즈, 정치인 테마 어제 변동성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쪽이 주도주 쪽이어서 지지력을 좀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테슬라 관련한 종목군들, 대형주들 위주의 반응이 좀 나올지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을 좀 예상해보면 나스닥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역시 강보합권 상승 출발한 이후 원달러 환율 방향과 연계한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에 연동한 지수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제한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익 매물 실현 매물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의 특징은
지수는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가운데 컨텐츠 및 비트코인 그리고 조선, 건설업종 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이 자율반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박스권 최상단에 지수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서 추가 매수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보다 긍정적인 것은 다음 주 4월 옵션 만기에 외국인들이 기존의 하락 일방적인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상승 쪽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양방향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 중이어서 수급적으로는 그나마 좀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없다는 점에서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강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도 코스피 전체 지수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피 내 소형주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이틀 연속 갱신 중이고 철강 금속업종 지수, 기계업종 지수, 그리고 금융업 지수 역시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경기 민감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고 금리 상승에 수혜보는 금융주에 대한 매수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도 매수 관련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업종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IT 서비스 업종과 컨텐츠 관련 업종 지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의 키워드는 경기 회복, 금리 인상 수혜, 수출보다는 내수, 그리고 중소형주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술주 반등으로 인해 성장주 반등이 나타날 경우 고점에서 비중 축소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최근 경기 민감 종목들도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시기는 조금 늦추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